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 경매 서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태왕 아너스 한금동입니다. 자, 대형 평수 68평입니다. 아주 귀한 평수입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 타경 102703이고 소재지는 수성구 한금동 99-1번지 태양 아너스 102동 7층에 707호입니다. 물건 종묘는 아파트이고 대지권은 22.8평, 건물 면적은 55.37평. 자, 이미 경매이고 한번 유찰이 됐네요. 감정평가는 28억 8천만 원입니다. 자, 2차 입찰 기일은 22년 12월 20일이고 최저 매각 가격은 20억 1,6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근저당이 말소구준 그 권리이고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소멸됩니다. 지금 전세권도 지금 같은 날짜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접수번호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더 빠르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날에 전세권을 해가 뭐 집주인이 바로 은행에 가서 접수번호를 먼저 하게 되면 전세권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자산관리대부에서 전세권 설정한 이유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담보 설정으로 된것 같습니다. 전세권 그래서 세입자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뭐 권리 분석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물건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태양 아너스 세대수는 480세대 총 4개동으로 되어 있고 저층 최고층은 9층에서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4년 7월 30일, 총 주차 대수는 1306대, 세대당 2.15대죠. 이 부분이 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별표. 그리고 건설사는 태양 아너스고 개변양번가 도시가스입니다. 자, 평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67평을 보면 되고 무려 방이 5개나 됩니다. 수성구에서 진짜 뭐 50평 이상 되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귀한 물건으로 속하고 저 회장님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금리 역량이라든지 급매들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공구 면적은 67.2 28평이고 전용은 55.36평입니다. 방수는 5개, 욕실수는 3개, 해당 면적 세대 수는 80세대이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내부 매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지금 같은 평수로 30억에 31억, 그리고 제일 최저가는 매매 금액이 27억으로 나와 있네요. 자, 실거래가 신고도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자, 67평 80세대를 보면 되고, 최근 거래 22년도에는 없고, 21년도 3월 달에 24억 3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많은 귀한 평수이기 때문에, 매매가 뭐, 저기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띄엄띄엄 거래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입지 분석도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본권 태양 아너스는 학군과 학운가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이고 지금 보시면 경동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리고 동도중학교, 정하중학교, 정하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경북고등학교 이렇게 학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촌역으로 이 총호로를 타고 나오면 이쪽 지역에 학원가가 200군데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제일 알아주고 전국구로도 순위가 5위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쪽에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오려고 하는 역량이 있죠. 그리고 귀한 평수죠. 뭐 68평 대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주택 평균 34평 정도이고 귀한 이기 평수가 50평 이상 되는 평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물이 거의 없지만은 경매로 조금 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뭐 낙찰을 받으시면 분명히 그 부분은 저는 차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위치적으로는 딱히 말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태양 아너스 뒤편으로 유적공원을 손쉽게 사용을 공원을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박물관이 바로 밑에 있어서 뭐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학군만 좋으면 어떻게 보면 거의 한뭐 80%는 뭐 묵고 들어가는 거죠.
자, 구독과 제작에, 영상 제작에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